여수 해상 케이블카 사업자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야 할 기부금을 전혀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런 보도 연속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보도 이후에 여수시가 네. 시 장학회에 기부금을 내라는 공문까지 업체 측에 보냈다면서요. 어떻게 됐나요? 역시 거부입니다. 업체 측에서는요, 이렇게 해서는 전혀 기부금을 내지 않겠다. 자신들이 직접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출연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양측의 막장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집중 취재했습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 사업자가 지난달 여수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납 기부금 17억여 원을 여수시 인재 육성 장학회에 내라는 시 요구에 대한 답변서 형식인데 이런 방식으로는 내지 않겠다는 요지입니다. 이유는 뭘까? 업체는 먼저 기부금법 규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재와 같은 기부 형태는 기부자의 자발적 의사를 전제로 하는데 자신들은 기존의 기금에 기부금을 낼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름으로 직접 법 위반 없이 우리 이름으로 직접 하고 우리 이름으로 여수시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안 하려고 기부할 의사가 없다. 그건 아니다. 그 말이죠. 업체 측은 이 밖에도 케이블카 준공을 앞두고 시 관계자들의 가혹한 요구 때문에 큰 피해를 입어왔다며 이번 제안을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문에 적시했습니다. 그걸 억셉트를 안 하면 오늘까지 기다리고 내일 형사고소장 접수할 겁니다. 여수시는 기부 협약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라고 반박합니다. 인재 육성 장학회는 시가 일부 출연만 했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단체여서 기부금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데다 무엇보다 법원이 내린 화해 결정은 우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설립도 안된 단체에다가 지정을 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무리가 있지 않는가? 없는 단체를 어떻게 지정을 하겠습니까? 업체 측의 태도에 시민사회도 곱지 않은 시선입니다. 일부러 주차장 용지를 양보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 공원 또 양보를 해줬죠. 시의 자산을 자기네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양보를 해준 것인데 그 양보에 대한 대가는 전혀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같이 협력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여수 직원들도 시민들도 이제 그 많은 차량들이 들어옴으로써 불편해진 사항들까지 감수해가면서 이렇게 잘 되겠으면 그 기원을 했었는데. 지난 9월 개통한 목포 케이블카의 경우는 어떨까? 여수와 같이 매출액 3%를 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하도록 협약이 체결돼 있고 손익 분기점 이후부터는 오히려 매출액의 3.3%를 기부하도록 약속해 여수보다 기부 규정이 강화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그런 기부금 가지고는 한 번도 뭐 갑론을박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겠다. 지역의 대표 관광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와 지자체 사이에 기부금을 놓고 또다시 볼썽사나운 법적 다툼이 우려되는 상황. 수십억 원대 공익기부에 대한 시민적 혜택은 또다시 기약 없이 유보될 처지에 놓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